진짜 꽃보다 세윤. 네? 저와 김하나 씨의 결혼기념일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아내가 굉장히 꽃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꽃바구니를 직접 만들어줄 생각입니다. 꽃바구니도 살림인가요? 아, 살림이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꽃바구니를 줍니다. 아내가 입이 찢어지면서 좋아하겠죠. 가정의 평화를 위한 거. 이것도 살림의 기본입니다. 배운 적은 없으세요? 아, 그걸 잘 몰라요, 사실. 근데. 그래서 해보시는 거예요? 네, 결혼기념일이라서 한번. 야, 꽃이 이렇게 많구나. 3년 처음 보는 꽃이야, 다시. 이게 뭐야? 아, 머리가 들어온다. 야, 근데 향은 너무 좋네. 야, 무슨 이건 기분 전환하는 것 같아, 되겠다. 이거 꽃이 엄청 많으니까. 시장은 전통시장만 있고 마장 우시장 뭐 이렇게만 있는 줄 알았는데 도매 꽃시장 가봤더니 야 거기도 정신이 너무 없더라고요. 꽃도 너무 많고. 혹시 저기서 사면 좀 저렴합니까? 아 저렴하죠. 많이 저렴해요. 많이 저렴합니다. 많이 저렴해요? 네. 네. 대학교 때 저기서 아르바이트 해봐서 알아요. 아 그래요? 아 참 어떡하지. 선물하기 좋은 꽃 구절초 국화. 국화는 장례식이잖아. 안 되네. 장미다. 장미야. 잘 핀 거 이거 하나씩 일단 한 단씩. 그 저거 저렇게 원래 만개한 꽃 사는 거 아니에요? 좀 덜 핀 꽃 사는 거예요. 그거 한 단 줘요. 네. 잘 핀 걸로. 아. 저거 컬러 조합 전혀 생각 안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잘 못해서 한번 일단 사서 가져가서 이제 한번. 아, 그리고 꽃도 시상식에서 꽃 받은 것 같습니다. 이거 들어가려면 바구니 어떤 거 좋을까요? 좀 넓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요. 그 다음에 여기, 저기, 오아시스. 가시 제거하실 거. 가시 제거도 따로 하는구나. 야, 저기 꽃 처음 사는 거 너무 티나요, 지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 85,000원이면 정말 많이 산 건데. 손이 많이 들어가네. 오, 야, 죽는 거 이거. 가만있어. 꽃바구니 잘 만들 자신 있어요? 근데 일단은 김장처럼. 자신 없는 표정이죠? 재료 손질이라든가 주변에 어떤 세팅만 잘 해놓으면 꽃난 거 아니겠습니까? 잘 꾸릴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뭐 쫙쫙. 꽃을 이제. 아우, 호들갑스러워. 그렇죠, 이거 준비했지. 어우, 다가오. 아, 지금까지 문세윤 씨는 어떤 장갑이건 안 낀 적이 없어요. VCR 할 때마다 장갑을 끼어요, 진짜. 그리고 제대로 맞는 장갑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를 가시까지 다 해야 되니까. 저렇게 하는 건 배워서 오신 건가요? 아, 예, 저거는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배운 거죠. 또 그걸 사온 거고. 그 김장하는 느낌하고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저 꽃잎이 조금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다 느끼는 거 아닌데. 아, 그래요? 이거 다 벗긴 다음에 고춧가루가 버무릴 것 같아요. 장미는 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살리나요? 어떻게 하나요? 살리나요? 네, 그러면 너는 약간 지금 아프니까. 아이고. 어쩔 수 없죠. 무리수 드나요? 피해 걸기 따르는 거. 무리수 드나요? 예능 점수. 그런데 이렇게 드러내놓고 예능을 노린다는 거 아주 감점입니다. 감점입니다. 네. 저희가 또 리얼리티 프로그램인데. 어쨌든 살림은 무조건 즐겁게 해야 됩니다. 아, 이래서 꽃 사는 거구나. 감점되는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어요. 저런 거 너무 안 돼요, 저런 거.
저게 저것도 되게 무겁잖아요. 물 머금어서. 저거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거 볼 때마다. 아, 플로랄 폼. 네네. 자, 일단 보자, 그래도. 야, 저게 재밌대, 근데.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뭔가. 저거 재밌어요. 꼬부지의 뭔가... 첫걸음이네요. 만족하, 만족하네. 첫걸음을 뗐어. 하나 꽂아놓고. 왜 이렇게 아름답냐. 야, 혼자 있을 때도 빛이 확 나네, 이 장미. 아. 외롭지? 친구 하나 만들어줄게, 빨리. 우와. 야, 이 꽃꽂이가, 이래서 빠지는구나, 이게. 아, 이제 두 개 꼽았어요. 지금 두 개. 두 개 꼽아. 여기서 갑작스럽게 변화구가 하나 들어가야 돼. 변화구. 갑작스럽게 변화구. 짧은 놈이 하나 들어가야 돼. 짧은. 너무 높이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완전 잘해. 그러네요, 진짜. 손잡이보다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그래요? 손잡이보다 위로 가야 하고. 진짜 엉성하다, 지금까지는. 와. 가족으로 하나씩 만들어 볼까? 1, 2, 3, 4. Good. 아이디어 보세요. 예. 이상한 것 같은데? 그거 지금 알았을까요? 됐네. 핑크네, 정답은. 하나씩 좀 중간중간에. 아이, 참. 이야. 하나 꽂을 때마다. 찍은 그림이야. 나이스. 와, 진짜 미쳤던 것 같아. 와이파이 잡힐 것 같지 않아요? 와, 진짜 기가 막히죠? 가만 있어봐. 이게 뒤에는 너무 백인데, 지금. 유락이 높이 훌륭한데? 앞뒤라고 써놔야 되나? 아, 앞가디가 확실한 꽃바구니네요. 하다 보니까 이게. 좋아. 지금 좋잖아, 지금. 잘하고 있잖아. 이거 누가 봐도 이거는 뭐. 너무 많이 샀어요. 꽃을. 연애할 때는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혼하니까 그런 이벤트는 많이 못 해준 것 같아서요. 근데 이벤트는 근데 받는 사람도 좋지만 하는 사람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좀 자주 해주고 싶은데 자주 못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기점으로 좀 많이 좀 해줘볼까 싶습니다. 아, 오른쪽에 더 심었네요. 기우네, 오른쪽으로. 어우. 아, 그래도 그럴듯하네요. 그러네요, 또. 뭉쳐보니까. 마지막 안개 들어가면. 근데 아내를 위한 꽃이라기보다는 스승의 날 때 갖다 줘야 되는 꽃 같지 않아? 뭔가 느낌이? 아, 이거 녹음되는 건데 어떡하지? 이거 되게 쑥스러워. 뭐라 그래야 되지? 사랑하는 다이카스. 하나야, 요즘 고생이 많다. 아니, 아버지 같아, 안 돼. 목소리가 또 낮으면 또 아버지 같고. 그래, 집중하자, 집중하자. 자기야, 나야. 살림하느라 어렵지? 나도 살림해보니까 자기의 위대함을 알겠어. 역시 엄마란 직업은 대단한 직업이야. 내가 많이 도와줄게. 그리고 이 꽃은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작은 선물이야. 앞으로 또 열심히 사랑하면서 살게. 김하나 씨. 사랑합니다. 삭제됐나요? 와. 마지막 단계. 마지막 이제 마무리 가죠. 저거 5만 원 넣으신 거예요? 예, 예, 예. 끝. 감동적이긴 하네요. 연애 때는 이게 꽃을 이렇게 주면은 송이로밖에 못 사줬어요. 돈이 좀도 없고 그리고 아, 나 꽃 싫어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은 제가 좀 바보 같았던 거예요. 꽃을 주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죠. 네, 아내 되시는 분이 그걸 상당히 좋아했다. 좋아했죠. 꽃다발을 보고. 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감동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네, 얘기를 듣고자 이 자리에 아 진짜로? 김하나 씨를 아니 거짓말하지 마시 김하나 씨를 진짜로? 설마 모시려고 했으나 아 이래요 정말 낯가람이 워낙에 심하시네요. 전화 인터뷰도 심플했나요? 전화 인터뷰도 목소리 들었다도 아, 네. 거의 뭐 염소처럼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네. 아, 안녕. 진행이 안 돼. 방송이 안 돼. 네. 특별 생방송 12시간 받으면 그때 이제 연결해. 아, 그래서 속마음 인터뷰만 저희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아, 네. 현재 꽃바구니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잘 좀 보관을 하고 있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입을 떼며 남편이 꽃을 너무 처음 사봐서 그런지 활짝 핀 꽃을 사왔더라. 아, 그렇죠. 금방 시들죠. 금방 시드는 바람에 거실 한 구석에 좀 흉물이 돼서. 흉물이. 우리 아이폰 속도 지금 맞으니까 흉물이 맞아요? 아, 흉물이 됐고. 또 함께 넣어놓은 5만원의 행방을 여쭤봤습니다. 아, 예. 예. 이게 결혼 기념일에 실은 받고 싶은 선물이 따로 있었는데. 아, 우리 남편이 5만원으로. 훔치려고 그랬다? 훔치려고 그랬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예. 꽃바구니는 꽃바구니고 선물은 예. 선물이다라는 소신을 밝히며 에스프레소 머신과 아하. 겨울 패딩을 카드 결제를 했다고 합니다. 네네. 5만원은 정중히 다시 꽃가발에 꽂아놨다고 해요. 정성이 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정성은 정성이고 선물은 선물이에요. 여기 누가 자꾸 맞아 하냐. 누가 자꾸 사람 있냐 여기. 이거는 정성이면 다 될 거라는 착각. 아니, 안 돼요. 아니에요. 정성은 정성이고 선물은 선물이야. 아니 꽃 얘기 나오기에 그러면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아내를, 네. 아내분을 꽃으로 비유하면 어떤 꽃이 와, 될까요? 와, 이거 좀 와, 이거 잘해야 돼. 저 꽃시장도 다녀오고 했으니까 많이 그럼요. 많은 꽃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개를 좀 봤어요. 네. 아무래도 열정적인 붉은 장미가 그냥 나오거든요. 열정, 빨간 장미. 네. 네. 김일중 씨는 어떤 꽃을 피워? 바로 넘어가네. 제 아내를요? 제 아내는 정말 순백색의 하얗고 자꾸 좀 아담한 느낌도 있고 정말 아름다운 저는 안개꽃이. 안개꽃. 제 아내에 빠지는 속마음을 모르겠어요. 우리 무중이라 그런 것 같겠죠. 제 아내의 속마음을 모르겠습니다. 아내를 꽃으로 비유하잖아. 우리 김정태 씨는. 아니 저는 로즈마리로 좀 비유를 하고 로즈마리. 로즈마리.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 화려하지도 않지만 이렇게 한번 건드리면 향이 나는 여자. 로즈마리로 좀 하고 싶어요. 건드리면 향이 난다고요? 네. 잘못 건드렸다가는.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제 술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향이 나니까. 로즈마리인데 술 냄새도 나고. 술 먹었지 술 냄새.